전남에서 코로나19로 취업과 생활에 힘든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 졸업반 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일 동신대 총장, 그리고 장학금 수혜 대학생을 대표한 학생 6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전남도민과 대학생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하며 장학금은 학생 1인당 60만 원씩, 총 지급 규모는 34억 원으로 21개 대학 5,603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